이렇게 되면 한화생명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반의 이니시가 되긴 하지만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뚫겠다. 이니시가 아니라 그냥 뚫겠다라는 판단으로 트린다 미어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글러들이 가고 싶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동선도 그렇고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그리고 그 균형이 한번 무너질지가 엄청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선 이레벨 타이밍 균형을 바로 띄우고요. 그렇죠. 방금 와 엄청 야무지게 띄웠죠. 네. 이게 1레벨의 만트라 큐가 빗나가면서 오히려 T1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시 투닥투닥 할 것 같은데 먼저 때린 쪽이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과감하게 지금 들어갔고요. 쫓아가고요. 오너는 반피 뽑았습니다. 극홀이 나오거든요. 트린다미어가 지금 컨디션 별로 안 좋다 라는 점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 후앞에 시도하나요? 그리고 자르반이 앞에 아직 쫓아라 받았고요. 예. 근데 이거 지원. 그 제우스 선수 예 일단 둘에도 우클릭을 최대한 때리면 와 기창! 기창 전멸이 들어갔어요. 우턴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너 두두 오너 두두 1대1 와 한화생명 큐 7초 나 제이스 때려볼게. 지금 돼. 아 속았다. 이길 수 있어? 나 자르반 왜 이렇게 약해 챔피언. 그러니까 되게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르반 위치를 지금 제우스 알고 있나요? 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르반 오는데요? 네. 이거 기창 거리가 또 뜨거나 그러지 않겠고 아 붙었어요. 너 전멸 없지? 그렇죠. 4번 대구 구워줄 수 없다. 오너? 나 6레벨이야. 6레벨? 그래, 그래서 이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도망가고 있어요. 와 어딜 들어와? 티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바텀에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를 만들고 오늘 옆구리! 잡고요! 3D! 잡았죠? 3D! 원래 오빠만 반격도 러브샷도 안 되고 예. 비슷한 간신히 도망쳐다 잡았는데 와! 이원! 그러면서 미드 또 살았고 일단 자 페이커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르반이 또 풀러가기도 했고 자 그럼 미드 쪽!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는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이거 플레이가 온플릭 가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캐리어가 들어갔어요! 주말입니다! 월경포와! 월경포 들어갔어요? 캐리어 맞는데? 네! 자,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하나생명 들리네요. 조이가 왔어요. 네! 조이가 왔기 때문에 리센도 옵니다! 리센도! 심연잠수 자 심연잠수! 교체 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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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타워! 오너가 들어와서 자! 와! 결국 가던 타워! 먹어줬고요! 세이브! 그럼 결국 온플릭만 끊겼습니다. 반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화생명 입장에서는요. 하나 더 켜. 이거는 페이커 또 잡아. 그렇죠. 근데 이게 신드라오거든요. 그렇죠. 정글러에 잡았어요. 정글러에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마무리 뜨고 싶은데 안 되죠. 네. 그리고 뭐 제이스가 살상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죽든가 이렇게 맞추니. 근데 온플릭까지 다이브는 온플릭까지 오면 온플릭까지 오면요. 다이브는 다른 얘기인데. 와, 거의 밀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게 설마 5초가 지나진 않겠죠. 비고 스프링처럼 잘 튕겨나가가지고 조준 한 혹시 뭐 보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빠진 분명히 빠진다. 진패스 공 잘 나와요. 조화 피했고요. 또 속도 계속 나죠. 예, 세 명이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이드를 갈 여유가 잘 안 생기는 거고 워낙 지금 빠르니까. 예. 뭐 동시에 미드 쪽도 축축인데 일단 탐켓 분별을 빠졌어요. 달려들기가 달려들기가 도망가죠. 저게 제이스 특성상 어느 정도 카이팅이 수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 차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라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카르마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잘했어요! 자, 카리스! 그렇죠, 근데 반격이 됐어요! 네. 일단 마무리하면서 구마요시가 때리면 그렇죠? 지금 구마요시 화력이 좀 말이 안 됩니다.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나 구마 봐줘.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대를 포킹만 한다면은 한화생명이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두는 계속 소환됩니다. 네. 두두가 원래 지금 사이드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도끼! 도망차! 오너도 또 들어가고 차요! 네, 오너도 약간 성질 한번 부리고 간 느낌도 있어. 네.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바론이 계속 걱정되다 보니까 신드라도 위쪽으로 지금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화생명? 이거 확인 가능한가요? 이런 건 한화생명한테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7천 자르반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오면 지금 빨리 오면 온플릭 대기 중. 네. 온플릭 봤고요. 시야 봤어요. 들어갑니다. 자요 이거 자요. 들어갔는데 오너 먹었어요? 조금 늦었어요.
이것도 순간도 조이가 마크한 것 때문에. 네! 와, 와. 네. 한타한테 끌려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뒤에 예측하면서 2대1 2대1 네 맞았어요. 무조건 잡겠다. 그 잡았다. 들어가야죠. 예, 나의 들어가야죠. 예. 아껴놓은 스펠 어차피 쓰지도 못했고 여기다 다 써야 돼. 무조건 네. 무조건 돈이라도 돼. 유체야 뭐 프레마 뭐 있는 거 다 썼어요 진짜. 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안 열면 어차피 끝나니까. 아 이제는 이제 또 내줄 것도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또 트리 또 트리 해요. 아 근데 LI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라이 가자. 몰라. 아 근데 묶였어요. 몰라요. 그냥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걸어야 돼요. 24분입니다. 아니 T1 열받은 열받은 T1 나는 5초 동안은 세상이 날 와 탐켓지가 먹어주고요. 네네. 근데 5초 끝나가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넥서스 스마일즈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 와 살아있어요. 이공룡 살아있어요. 스마일즈 GG 파워 하나 깼어. 나이스. 계속 가자 이거. 나 맞았다. 허킹 잘 들어갔다 이번에. 오케이. 트린 잔다. 오케이 이번에 칠게. 빼도 그만이긴 해. 다리만 빨렸고 앞에 보자. 앞에 앞에 앞에. 오케이. 나이트. 펜타각도 나온다. 야 펜타각 펜타 주자. 주자. 이만한데 이만한데. 줘봐 줘봐. 일단 트림부터 트림부터. 트림 노스 빼. 들어간다. 어디 가니? 간다. 나이스. 야야. 어, 잠깐만. 야야야 밀어라. 타타타타. 아 뭐야 이거. 아 우즈 펜타 못 줬다. 나이스 세트. 그러니까 확실히 반반 갈렸어요. 탑이 누가 흥했냐 바텀이 누가 흥했냐. 근데 바텀이 흥한 T1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조합의 강점 포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의 강점이 살아나오면서 제이스란 핑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좀 어려움 이후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좋은 플레이를 보이면서 나란 포킹으로 상대편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